확보, 격리, 오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오랜만에 SCP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로 돌아왔는데요. 그 윈도우 10 에디션에 굉장히 고퀄리티의 SCP 모드가 또 있더라고요. 새로운 SCP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리시설에 입장 들어가요. 두둥. 오호호. 나름 그 재단 분위기 좀 나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SCP가 있을 텐데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누굽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뿅. 짜자자자자. 오늘의 SCP 첫 번째 누군가요? 오픈합니다. 뿅. 하하. 네, SCP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땅콩이라고 불리는 173, SCP 173 들어갈게요. 요 SCP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봤었던 그 모드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 이미 173을 다루긴 했지만 요 버전에서는 새로운 느낌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SCP들도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CP 173 유클리드 등급이고요. 스프레이 페인트 자국이 있는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73은 움직일 수 있으며 지극히 적대적이에요. 시야 범위 안에 대상이 들어와 있으면 대상은 움직일 수가 없고요. 어느 순간 173을 보는 시선이 끊기면은 대상의 머리뼈를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목을 졸라서 공격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원은 아무도 없을 때 경위실 내에서 돌을 긁는 소리가 들린대요. 야, 이 자식, 이거 돌 긁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야마 이거 야 때려치네요. 자, 그러면은 크리에이티브 모드 한번 풀어볼까요? 오랜만에. 오, 야, 좀 무서운데. 오, 아! 계속 쳐다봅니다. 저를. 아! 와, 와, PC판보다 더 무서워. 엄마, 나 계속 쳐다본다. 아, 야! 아이씨, 땅콩이 이 자식, 이거 안 되겠어. 응? 엄마, 너 형 괴롭히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응? 내가 너 얼마나 예뻐했는데 말이지. 한 번만 더 해 풀어볼까? 아니, 이게 계속 원래는 쳐다보고 있으면은 저 공격 안 해야 되거든요. 야, 가만 있어. Stop it. 가만 있어. 와, 이 침몬들 왔다 갔다 하네. 얘 만약에 이제 뒤를 돌고 있으면요. 아! 장비를 정지합니다. 자, 이게 그리고 제가 이제 D 계급도 소환할 수 있거든요. 일반 D 계급 녀석들을 네, 소환을 했을 때 땅콩이가 반응을 보일까요? 야, 도망친다. 우와, 지금 이 D클래스 애들 혼비백산합니다. 한 명 컷당했어. 야, 런한다 쟤네. 살려주세요. 야, 니들. 땅콩이는 격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일 위험한 녀석 중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 SCP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SCP-105.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PC판에서는 안 나왔던 애거든요. 처음 보는 애입니다. 소환. 사진기를 메고 있는 금발의 여성인데요. 야, 뭐냐 너?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SCP-105 이름은 아이리스고요. 등급은 세이프 등급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 자체가 아이리스 톰슨. 유럽 혈통의 인간 여성이래요. 그 비범한 신체적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건강한 그냥 일반인이래요. 근데 105의 이게 진짜 면모는 말이죠, 저 사진기에 있습니다. 사진 딱 찍고 나서 그 사진을 들고 있으면은 사진이 실시간 영상으로 바뀐대요.
얘가 직접 그 사진을 이렇게 조작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 봐요. 이게 사진기 이름이 105B, SCP-105B인데 105와 105B가 세트네요. 그렇다면 한번 사진 한번 야물딱지게 찍어볼까요? 나의 이 멋진 포즈를 찍어줘. 어이, 나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데요? 그러면은 땅콩이 정도는 데리고 와야 되나? 땅콩이 소환. 잠깐만, 이거 나한테 아주 공포 게임이잖아 이렇게 하면은. 야, 니가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은 저기 난리 났잖아. 저거 어떡할 거요? 약간 적대적인 애들한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좀비 같은 거 하나 소환해볼까? 왔다용. 자, 좀비 왔어용. 야! 사진을 찍으면은 뒤에 손이 나오거든요? 자, 사진 꺼내다. 오. 사진을 탁탁탁 찍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손을, 사진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공격하는. 자, 다음 SCP 만나러 가보시죠. 이번에는 SCP-053. 이 친구도 예전에 여러분들 만나보신 적 있어요. 완벽한 소녀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SCP-053. 자, SCP-053 이름 소녀고요. 등급은 유클리드입니다. SCP-053은 3살 정도의 소녀로 보이고요. 그 지난번 PC판 053보다는 훨씬 더 뭔가 디테일이 있어요. 이렇게 막 움직이는 모션도 있고 진짜 약간 사람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예, 053이에요. 자, 053은 3살 정도의 소녀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 정신 발달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가끔 화를 내고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불안해한대요. 3살 이상의 모든 사람이 얘와 눈을 마주치거나 물리적으로 접촉하거나 10분 이상 근처에 남아있으면 갑자기 비이성적이게 되고 살인 충동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얘를 쳐다보면은 내가 약간 살인 충동에 빠진다 이거잖아요. 요거 궁금하네. 와, 와, 진짜 우주 최강 소녀다 이 정도면. 자, 그렇다면은 다음 SCP 만나러 가보시죠. 이번엔 누굽니까 또? 아이고, 이것도 한번 가졌네. 자, 뭡니까? SCP-1048이요? 이거는 곰돌이처럼 생긴 것 같은데. 어? 뭐요? 어? 뭐야? 설마 살리는겨? 시작하자마자 부활을 시킨다? 야, 무서워. 뭔데 이거? 왜 그래 갑자기? 너 뭐 고치는 거 맞지? 야 뭐야? 야, 어디 가냐? 너도 나가냐 설마? 얘 뭐야? 아니 뭐 여기 SCP 재단 그냥 막 개막장이네요. 어? 아니, 사람 찾아서 나가는구나? 이건 뭐 살인곰인가요? 자, SCP-1048 건축가 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원래는 안전 등급이었다가 케테르 등급으로 격상된 그런 SCP예요. 아주 작은 곰인형이고요. 일반 곰인형이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문제는 얘가 자유의지를 갖고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상은 여러 물품을 사용해서 재단 인원에게 목격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열악한 복제품을 만들 수가 있대요. 이게 뭔 소리죠? 1048 A, B, C가 있어요. 아, 복제품을 아예 만든다는 거구나.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지? 얘가 자꾸 그 인간 앞에 있는 게 수상하거든요? 좀비한테 반응이 있나? 오오오오오오오. 기본적으로 인간들한테 굉장히 적대적인 것 같은데요? A, B, C 다 있거든요? A, B, C. A는 뭔데? 1048 A는요, 곰인형 같은데 전신이 인간의 귀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1048 출동! 냐악! 빽! 소리 공격! 야! 대환장 파티구나! 자, 그러면은 C는 뭔데? 삐비비비비비비비비 천조 로봇 출격한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오늘의 SCP 만들어 봐보시죠. SCP-166 여러분들 오늘 요 마지막 SCP도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에요. 자, SCP-166 10대 서큐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SCP-166 남자들은 절대 접근 금지입니다. 166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도 입기만 하면은 45분 이내에 뭐 피부병이 생긴대요.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166은 나체로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므로 주 1회 건강검진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몸이 상당히 약한가 봐요. 모든 남성들이 이 166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냥 뭐 미쳐 날뛰게 된다고 합니다. 예. 와, 그러네. 지금 바로 홀려버렸거든요. 어머. 이미 얘는 166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예, 빠져드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거 이 정도면은 핵인싸 가능하겠는데? 누나! 누나 사랑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SCP 예, 새로운 모드로다가 한번 재밌게 즐겨봤는데 보니까 그 부끄럼쟁이랑 68이 있잖아요? 얘도 있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녀석들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다음 SCP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자,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절대 뒤돌아보지 마.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